91통 큰 통독 가이드 12일차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민수기 28, 36장 신명기 3장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은 광야 40년 동안 성장한 출애굽 2세대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위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다시 한번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세 편의 설교이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고하며 율법 순종을 권고한 내용이고, 두 번째 설교는 당장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현재적인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내용이다. 이처럼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구별된 삶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민수기에는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에서 고생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불순종으로 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광야의 훈련을 통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의 조각을 보십시오. 그분은 그 그림의 목적대로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에 잡고 있는 작은 퍼즐 조각 하나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퍼즐도 그분의 손에 맡기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뀌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민수기의 방황은 하나님의 언약의 취소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 주시기 위해 연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에 대해 분배합니다. 32장은 요단 동편 땅이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의 요구로 그들에게 분배됩니다. 33장에서 34장은 애굽을 떠나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회고한 후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지파별로 분배하라고 명하십니다. 35장은 레위 지파는 기업 분배에서 빠지고 48성읍에 분산 배치하십니다. 또한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해 주십니다. 도피성 제도는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고 무죄한 자를 보호하며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한테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성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36장은 슬로보앗의 딸들은 조상의 지파내에서 남편을 얻게 합니다. 그들에게 속한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어 기록된 신명기는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으로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 말해주며 재확인시켜줍니다. 영적인 준비를 위한 것으로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어떻게 살 것 인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시내산을 떠나 모압 평지의 오비까지 광야에서 방황한 역사를 회고합니다. 5장에서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합니다. 27장에서 30장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을 선포하며 순종을 요청합니다. 31장에서 34장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인도할 사명을 위임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서두에서 과거 38년간의 고통스러웠던 시절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위를 내려놓는 훈련이었음을 가르치면서 1세대들처럼 불순종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모세는 요단을 건너가 약속의 땅을 보기라도 해주시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출애굽 세대의 대표로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로써 옛 시대가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와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여호와를 섬김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오늘의 적용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38년을 백성들이 인위를 내려놓는 훈련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인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의 훈련 기간 속에 들어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인위를 내려놓으십시오. 여기까지가 91통 큰 통독 12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